우리 인식 과정에서는 특히 우리 이제 지난 시간 한 게 오문 인식 과정입니다. 맞죠? 오문 인식 과정에서 핵심은 뭡니까? 제일 기본 전제. 오문 인식 과정의 그죠? 공리라 그럴까요? 전제. 자, 공리가 뭡니까? 예.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찰나를 이야기하는데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가 다르다.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그죠? 그 크기가 뭐 크기라면 됩니까? 뭡니까? 이거 뭐라 하면 되나 이거는? 예? 뭐 길이라는 게 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간 길이가 다르다. 요게 기본 명제입니다. 됐죠? 요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정도는 지난 시간 다 살펴봤습니다. 인용하는 거죠. 사상 제일 앞에 나왔죠. 그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라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요게 청정도론에서 밝히고 있는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이 차이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라는 너무 빨라갖고,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아찰라의 길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머무는 동안 16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합치면은 1대 17이 되겠죠? 자, 요렇게 보면 뭡니까? 자, 이 전제가 없으면은 우리 물질에 대한 인식 과정은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죠? 마음이 하나의 물질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질 동안에 최대 뭡니까? 몇 개의 마음이 거기에 게재됩니까? 17개 마음이죠. 그죠? 그렇죠? 최대 17개의 마음이 하나의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데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보면은 그 사장 제일 첫 번째 도표 있죠. 그죠? 그 몇 쪽입니까? 396쪽이죠, 그죠? 396쪽 맞죠, 그죠? 예, 396쪽에 보면은 저 눈의 문에서 인식 과정 매우 큰 대상 요 하나를 딱 여기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1부터 17까지 있죠, 그죠? 그럼 점 세 개는 왜 찍어놨다 해서요?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거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최대 17 심찰나가 개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물질이 일어난 찰나는 뭡니까? 너무나 빠르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처님의 마음이라도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가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간 바왕가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물질의 찰나, 두 번째 찰나에 바왕가가 흔들리고 세 번째 찰나에서 비로소 바왕가가 끊어집니다. 자, 방각이 끊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인식하는, 그죠? 우리 이제 인식에 게재된 마음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향, 이거는 뭡니까? 우리 물질은 밖에 있으니까, 그죠? 오문 전향이 되겠죠? 밖으로 향한 오문 전향이 일어나고, 오문 전향이 일어나면은 그게 뭡니까? 형색이면, 대상이 형색이면은 눈의 아르마리, 뭡니까? 소리면은 귀의 아르마리. 똑같이 해서 뭡니까? 감촉이면은 몸의 아르마리.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받아들이면은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예, 조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조사하고 나면은 뭐라고? 결정하는, 그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최대치로 어떻게 됩니까? 결정되면은 자완화가, 그죠? 예, 업을 짓는, 자완화의 특징은 업을 짓는 마음이랬죠? 업을 짓는 마음이 예 일어나면은 반드시 7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그 대상이 매우 큰 대상일 때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전부 17개 심찰나가 개재가 되고 그러면 뭡니까? 물질이 소멸되겠죠? 그때 다시 뭡니까? 우리 바왕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식과정도 그죠? 하나의 인식과정이 끝나고 존재지속심 혹은 바왕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의 대상을 인식한,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데, 마음은 17개가 개재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상자부 인식 과정의 기본 논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는 대전제가 뭡니까? 청정도론에 나오는 마음은, 그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는 것. 자, 요것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자, 이걸 해서 우리가 다 해보면은, 우리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식 과정은 최대 15개가 된다 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죠? 몇 페이지 도표입니까? 406쪽 도표 보면은 오문 인식 과정이 등급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전체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대상에 따라서 매우 큰 대상, 작은 대상, 매우 작은 대상에서, 그죠? 매우 큰 대상에서는 이제 하나의 경우가 있고요.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큰 대상일 때는 예,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요. 작은 것일 때는 6가지 경우일 수가 있고요. 매우 작은 것일 때도 6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은 15개가 됩니다. 됐죠? 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은 뭡니까? 예,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는, 그죠? 예,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죠? 우리, 그, 뭡니까? 거기에 게재되는, 그죠? 그 어떤 마음이 거기에 게재되는가 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것일 때는 특징이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이죠? 그죠? 지난 시간 다 했어요. 안 한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 다 했어요. 그죠? 그 보면은 우리 저 앞에 보면, 그죠? 대상을 매우 큰 대상이라 부른다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왕 도표 그거 해놨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408조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하면은, 그죠? 자, 모든 다섯 가지 모여서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효과가 없는 과정. 됐죠? 예, 요것이 이 도표 나타나는 거죠? 매우 큰 대상은 뭡니까? 여운으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큰 대상은 속행으로 끝나는 과정. 그 다음 뭡니까? 작은 것은, 예, 결정으로 끝나는 과정. 됐죠? 매우 작은 것은 뭡니까? 예, 그냥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효과가 없는 과정. 그래서 이거 제가 개그 콘서트 했죠? 이거 하니까 아까 이제 한두 분은 벌써 제 개그 콘서트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개그 콘서트 주제가 뭡니까? 5만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그죠? 5만원짜리가 나타나면은 여운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죠? 아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귀에 막 확 떨어져. 님이다가 확 떨어져. 그죠? 이거는 뭡니까? 매우 작은 것은, 예, 효과가 없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오문의 인식 과정은 요 도표 15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예, 5만원, 10,000원, 10원, 100원, 10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 다 했고요. 자, 오늘은, 그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우리가 또 재밌는 우리 요 전통적으로, 그죠? 그 위반과 주석서, 그죠? 우리 그 산모와 인호단위에 나오는 이 망고 먹는 비유가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는 그 좀 수준 있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죠? 저는 뭡니까? 수준이 낮아갖고 있잖아요. 5만원짜리 막 이런 게 비유를 했는데, 그죠? 그 403쪽입니다. 그 보면은 망고 먹는 비유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아주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여기 인용을 해봤습니다. 아, 403쪽 바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의 대가들은 이런 감각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즉 전 그죠 우리 뭡니까 오문 인식 과정을 망고 먹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머리를 뒤집어 쓰고 망고가 열린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그때 이건 망고가 거의 귀를 스치며 땅에 떨어졌다. 그 소리에 깬 그는 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그 후 손을 뻗어 망고를 집어들고 그것을 비틀어서 짜고 냄새를 맡았다. 그런 후 망고를 먹고 그 맛을 느끼며 삼켰다. 그 후에 다시 잠에 빠졌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비유를 보면 한 10단계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고 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있는 시간은 존재 지속심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다. 자, 이건 망고가 그 사람의 귀를 스치며 떨어지는 것은 감각의 대상이 눈 등의 다섯 가지 감각의 문 가운데 하나를 치는 것과 같다. 맞죠? 그죠? 자, 그 소리에 깨어나는 시점은 오문전향의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눈의 아르마리가 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손을 뻗어 망고를 잡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를 비틀어서 짜는 것은 조사하는 마음이 대상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냄새를 맡는 것은 결정하는 마음이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를 먹는 것은 속행 즉 자원화의 마음들이 대상의 맛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망고의 맛을 느끼며 삼키는 것은 여운의 마음이 속행이 가졌던 것과 같은 대상을 가져 여운을 가지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이 다시 잠에 드는 것은 존재 지속성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거 보면 번호를 메고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됩니다. 잠에 들어있는 시간 1. 망고가 그 사람이 귀를 스치면 떨어지는 것 2. 그 소리에 깨어나는 시점 3.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 4. 손을 뻗어서 망고를 잡는 것 5. 자, 망고를 비틀어 짜는 것 6. 냄새를 맡는 것 7. 망고를 먹는 것 8.
망고의 맛을 느끼면 삼키는 거 9, 다시 잠이 드는 거 10. 됐죠, 그죠? 예, 요 10가지를 우리 좀 오문 인식 과정에서 그죠? 방가가 흐르다가 그죠? 인식 과정이 마음이 일어나서 그죠? 전오식, 오문전향 전오식 받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죠? 자화나 여운의 마음, 그리고 열 번째 여기서는 뭡니까? 다시 그 존재주 속심, 예, 방가가 흘러가는 거. 됐죠, 그죠? 요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시갖고 그죠? 꼭 한번 또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만 갖고 벌써 그죠? 우리 어머니식 갖고 벌써 대여섯 번 반복해서 했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막 지겨울 정도로 이제 그죠? 머리에 딱 이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인식 과정에 대한 그거는 상당히 깊어졌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